네, 코스모폴리탄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인국, 오연서입니다. 지금부터 케미 맛집 시작하겠습니다. 라운드 1은 서로의 TMI를 맞추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서인국이 5년 만에 발매하는 앨범명은 무엇일까요? 러브 어쩌고. 맞지? 어. 뒤에는 모르겠어. 러브. 야, 그 정도면 다 한 거야. 어. 아, 그리고 저 표지도 봤어요. 되게 예쁘던데요? 너 막 옆 모습이. 어, 맞아. 다 있어. 그걸 한 번 더 해봐. 러브 러브?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 러브 앤 러브! 그렇지. 서인국이 출연한 작품 중 1인 2역이 아닌 것은 1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2번 사랑비. 3번 고교처 소원. 1번 어느 날 멸망이. 맞죠? 어느 날 멸망이 점점점. 자, 서인국 피셜 미남당의 레전드 씬이나 기억에 남는 대사는? 제가 조금씩 촬영하는 거 봤는데 그 프로파일링 하는 씬이 저는 제일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추리하면서 이렇게 되는 씬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뭐예요? 연서 씨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그 프로파일링이 딱 들어갔을 때잖아요. 그 직전에가 좀 제가 많이 이거 하잖아요. 아, 처음에 되게 창피하다 그랬어. 첫 촬영하고 자기 울고 싶다고. 진짜 수치스러웠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신내림 받은 그걸 해야 되는데 아, 난 아직 멀었구나. 지금은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인 것 같아. 야, 그날 내가 얘기했잖아. 그날 가위 눌렸다고. 드라마 첫 촬영날 제가 방울을 들고 막 접신한 척 신내림 이런 것처럼 하는데 가위가 눌렀는데 내 방에서 방울 소리가 들린 거야. 진짜 무서웠었어. 그 신에서 이제 저한테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인국 배우가 그 애드립을 하는데 그 애드립이 네, 심쿵했는데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삐 처리해 줄 수도 있대요. 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았다가 이렇게 포옹을 딱 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하는 그런 느낌? 서인국이 생각하는 오연서의 첫인상은? 귀엽다. 그런 거 있잖아. 눈으로 역할하는 거. 미안해. 그랬어요. 와, 이 새끼 멋있네. 이 생각했어요. 되게 털털하고 또 이 친구가 병이 많아가지고 그 오지랖? 좋은 오지랖? 늘 물어봐요, TMI를. 뭐 이사 잘하셨어요. 맞아, 맞아. 누구 아프다며. 어디 갔어. 네. 연서가 맨날 아유 내가 잔정이 많아서 그래 맨날 이런 얘기하고. 네. 네,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어른 키스 장인 서인국의 키스씬 모음 영상 조회수는? 나도 몰라. 486만? 다운. 238만? 업. 400만! 야. 거의 근데 처음에도 근접하게 맞췄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놀랬잖아. 제가 생각하는 찢었다라는 키스씬은 미남당에 나오지 않을까. 글쎄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직 저희 키스씬 아쉬워가지고 네,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연서 TMI 퀴즈. 네? 오연서의 본명은? 오연서. 역시. 오연서의 반려견 이름은? 콩놀이. 오연서의 보조개 개수는? 세 개? 동동댕. 세 개야? 따뿜. 아닌데? 이거 두 개야. 하나, 아니야, 하나 둘. 너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해봐. 아, 봐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 여덟 개인데? 얘 여덟 개. 아, 주름이야. 오연서의 보조개는 8개다. 오연서의 최애 만화 캐릭터는? 어? 킨타마 아니야? 그것보다 야, 그 얘기 나오는 게 몇 년 전이야. 이렇게 짱구? 네, 짱구 되게 좋아해. 아, 진짜? 오연서 피셜 미남당의 레전드 씬이나 기억에 남는 대사.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액션 씬. 정답. 그쵸. 네. 아, 제가 이번에 본격적인 액션 씬은 처음 찍어봐가지고 약간 액션 스쿨 다니고 찍으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또
보니까 또 색다르고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액션씬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오연서가 생각하는 서인국의 첫 인상. 생각보다 첫 놈인데? 김동네! 어, 진짜로? 약간 자연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평상시에 드라마 보면은 엄청 꽃미남에 막 시크하고 섹시하다고 네 항상 얘기하세요 혼자. 그런데 약간 실제로 보면 되게 털털하고 옷도 그냥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고 수염도 안 깎고 그래서 네 되게 자연인 같다. 내추럴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라운드 2는 로맨스 밸런스 게임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작품을 함께 촬영하면서의 현인상. 저는 원래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인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네, 지금은 너무 멋있고 잘생겨가지고 조금 비수기 때의 모습이 더 좋아요. 여기야 뭐야? 칭찬인데. 저는 20대 때는 우리가 친구지만 나는 잘 몰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은 우리가 드라마를 같이 촬영을 하면서 아 연서라는 사람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를 그때보다는 지금 더 알게 돼가지고 지금의 현인상이 더 친근하고 좋아요. 하나, 둘, 셋. 맛집.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호흡을 맞추고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쫀득쫀득한 그런 걸 더 좋아해가지고 네. 짝사랑. 그래도 또 짝사랑은 또 좀 사귀었다 헤어지는 것보다 좀 덜 상처받지 않나? 아니면 또 다른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사랑하는 건 콧물이밖에 없어가지고. 네. 저희 세트장에도 자주 데리고 와요. 그거 있지 콧물아? 사랑해! 언니가 사랑해! 대기실에서도 엄청 웃는데? 맞아! 야 옆에 대기실 쓰고 있으면 안 돼! 콧물이! 누가 그러라 그랬어! 보고 있지 콧물아? 존댓말하기. 아 우리요? 아 저희요? 네. 인국 씨 가끔씩 욕도 하고. 네. 네, KBS 미남당 6월 27일 9시 50분에 월화 드라마죠. 네. 네. 방영을 합니다. 아이, 잘한다. 저희 정말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둘의 케미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팀워크도 장난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랑과 많은 기대, 많은 관심 미남당에 그리고 오연서 씨, 저 서인국에게 네, 많이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코스모폴리타 구독자 여러분들 7월 호에 저희 오연서 씨와 저의 사진과 인터뷰도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코스모폴리탄 유튜브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 네, 코스모 스 코스모 스 게슈탈트 좋네.